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하겠습니다 다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대자 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의하여 어리석고 못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감싸주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업의 뿌리가 청정하여 지었고 지혜와 복락의 길이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시어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분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법문은 대종경 인도품 29장입니다. 전서 19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기므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1. 심질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질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차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131장. 사은님, 사은님입니다.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월산 조원호 교무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설법 제목은 인생의 사각지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의 은혜가 교대인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교도님들께서는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각지대란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방향을 좌우로 바꿀 때에는 특히 사각지대를 잘 살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의 사각은 한자로 넉 사자 물각자가 아니라 죽을 사에 불각을 씁니다.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잘 살피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사각지대라는 단어는 복지 사각지대, 연금 사각지대, 인권 사각지대에 붙여 사용함으로써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각지대라는 단어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연금 사각지대, 인권 사각지대 등에 붙여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과 영향이 고루 미치지 못할 때 때로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인생의 사각지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사각지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 사각지대, 연금 사각지대, 인권 사각지대 외에도 의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가구의 규모가 약 16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 말소자, 행방불명자 등약 3만여 명의 사회적 취약계층 사람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방학하고 있는 청소년들, 유흥업소 종사자들, 교도소 수감자,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 사각지대에서 버림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 연금, 인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인생의 사각지대 가운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의료 사각지대라고 할 것입니다.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71년 프랑스 의사들과 의학 전문 언론인들이 의해 설립된 단체로, 중립, 공평, 자원의 3대 원칙과 정치, 종교,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라는 기치 아래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각국의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민간 의료 구호 단체를 말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세계 각국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의 회원들과 이들을 돕고 있는 후원단체 여러분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잘 살피고 조심해야 할 사각지대가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피고 조심해야 할 인생의 사각지대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작은 실패에 좌절하여 희망을 끌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사각 기대에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은 실패에 가리어 소중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불씨를 꺼버리는 것은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 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들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 삶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인생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격언 가운데 당장의 불보칠 불소식이 하나 없어도 청산이 건지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삶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라고 자악하던 사람도 마음 한번 돌리면,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얼마든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불치를 다시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그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원전 202년경 70여 차례의 전투에서 적을 무찌르고 패배를 모른 서초의 패왕 항우가 마침내 천하를 얻었으나 일생에 단한번 유방과의 전투에서 패한 뒤,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라고 자포자기한 후 자결하였습니다.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인가요? 후세 일부 사학가들은 이러한 항우를 두고 "시대의 명장이 아니라"... 대장부도 아니었다고 확평을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참담함을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재기의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은 항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400대 부호에 포함된 미국인 기업가 125명 가운데 89명이 자수성가한 인물들입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애플 CEO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구글의 에릭 슈미츠 등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20대에서 30대에. 몇백 달러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의 각종 어려움을 헤쳐내고 모두 자수성가한 인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호빵을 구워서 파는 용기와 기백만 있으면 그는님이 사유에서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원망심에 가리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망은 해도 해도 그 끝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은 할랑 없는 은혜를 생산해냅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사람이 그의 본인은 처편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을, 입은 사람은 그 본인을 생각하여 감사할 지언정, 그 결과의 해로운 것만을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곳에 원수가 함께 살고, 감사하는 곳에 부처가 함께 삽니다. 원수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부처가 함께 사는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서사단 대종사께서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 하라. 이것은 곧내 마음을 미루어 나무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차타의간제기 없이 서로 가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마음이 들어서 만들고, 부처도 이 마음이 들어서 만듭니다.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원불교의 특별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원수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원수가 사는 마을이고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부처가 사는 마을입니다. 교도님께서는 지금 어느 마을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원망의 마음의 마을에 살고 계신다면, 부처가 사는 마을로 반드시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해야 할 일보다도 원망할 일을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나를 욕하거나 비방하면 나도 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고받기를 계속 하다 보면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그 싸움이 끝나는 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보면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삶 속에 모두가 큰 은혜가 녹아있음을 깨닫게 될 때, 원망하는 마음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마음보다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핵이 담겨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은 한량없는 은혜를 생산해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고 돌리고 또 돌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량없는 은혜와 이득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덕에 가리어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낼수록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텅 비어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도를 수행하되 공덕이 있다면 스스로 숨겨야 하고 허물이 있으면 스스로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성신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을 잃은 뒤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보게 되면은. 공을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한 뒤에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은보화가 집안에 넘쳐나 그것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부귀해지려는 마음에 교만하여 욕심을 부리는 것은 스, 스스로에게 화를 부르는 것이다. 공을 이루면 몸소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산 종사께서 "세상 사람들은 전진은 하나, 전진은잘 하나, 물러설 줄 모르고, 혹 물러선다 하더라도 남을 원망할 뿐, 준비할 줄 모르나?" 도가 있는 사람은 물러설 때 물러설 줄을 알아서 영생을 준비하고 힘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물러설 때를 알고 모르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신 소중한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이 나라를 창업할 때 일등공신은 소하 한신 장자방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 중 한신과 장자방은 처신의 극과 극을 연출을 했습니다. 한신은 대업을 성취해 만족할 줄 모르고 경박한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더큰 것을 바라다가.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장자방은 죽은 인 유방이 제위 오르자 신선이 되겠다며 천하절경 장각에 몸을 숨겼습니다. 의심 많은 유방의 시야에서 사라져서 천수를 누렸던 것입니다. 장자방은 그후 유방 유방의 거듭된 권유로. 지방의 제우자리에 오르지만 공성신투의 정신을 꼿꼿이 유지했습니다. 장자방은 공을 이루고 이름을 얻었거든 몸을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을 돌아가는 노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 도가 없는 사람은 공적이 있으면 상을 내고 알면 경솔하고, 재주가 있으면 노력하지 않고, 말을 잘하면 실행이 없기 쉬우나. 도가 있는 사람은 공적이 있으면 더욱 겸손해지고, 알면 더욱 신중하고, 재주가 있으면 더욱 노력하고, 말을 잘하면 실행힘쓰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이루는 후에는... 공을 세웠다는 상을 놓아버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더욱 겸손해함을 깨우쳐 주신 소중한 법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근담에 보면, 공로와 과실을 조금도 혼동하지 말라. 이를 혼동하면 사람들에게 게으른 마음을 품을 것이다. 은혜와 고난을 지나치게 밝히지 말라. 이를 밝히면 사람들이 떠날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공로와 과실을 혼동하지 말고 은혜와 고한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소년의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겨야겠습니다. 넷째, 무력에 가리어. 취업의 취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 앞으로 오는 밝은 세상에는 모든 악행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악생을 악행을 방지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재할 것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하나니, 그러므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막기 전에 제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막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함으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이 없으며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각이 열린 사람은 진리가 제재하기 전에 스스로 제재할 것이며 진리가 맞기 전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탈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만 경계를 당하에도 마음이 조금도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다음에 보면,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병이 볼수 없는 곳에서 생겨 밖으로 나타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이 병들면 귀가 되지는 못합니다 병은 사람이 볼수 없는 데서 생긴 다음 사람이 볼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밝게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은 인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곧 하늘의 마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귀를 모,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어찌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각이 열린 사람은 결코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거나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스는 말하기를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 한계를 모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모에서,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것처럼, 작은 권리를 남용하기나 거기에 재미를 붙이다 보면, 자기의 직분이나 권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마침내 큰 취업을 지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각지대를 잘 살피지 못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때로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복지, 연금, 인권, 의료 사각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가릴 것 없이 생명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두번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 질병,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그 일은 어느 일보다 참으로 소중하고 값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각지대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이어져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희망이 끊어진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물러날 때를 하지 못하는 사람, 주요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은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사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 등은 모두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 나날이 진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오다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신고 올리 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